일단 생각보다 공연장이 좋아가지고 진짜 급조 만남이잖아요. 사실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이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스케줄이 막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공연을 안 해봐서 아직은 정확한 느낌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 공연장이 여느 공연장보다 더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쾌적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굉장히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아! 잘 오셨습니다. 아, 시간이 안 나네요. 제가 그저께 촬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꿈꾸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네. 식사는 다 하셨고요. 여기 밑에 먹을 거 있거든요. 그거 배고프면은 중간에 드세요. 일주일 전에 공지가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점 좀 죄송하고 막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당일날도 막 스케줄이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거는 어떡하지? 하다가 정말 급하게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데 아니 제가 오히려 이렇게 급한 그 요청에도 이렇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도 그러네요. 오늘은 제 팬미팅 최초로 계획된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동안에 뭐 있었던 일들 그럼 약간 담소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우리는 얼굴을 본다 야니 여기에 좀 의의를 두고 싶어서 생각보다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오늘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굴 우리가 너무 못 봤으니까 잠깐씩 보기 위한 어떤 가벼운 자리라고 그런 자리였는데 와보니까 너무 이게 좀 핀 조명도 있고 내가 이걸 생각한 거 아니거든. 근데 사실은 그거 생각하고 그 앰프 있고 그냥 유선 마이크 있잖아요. 나 그거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의자들도 막 저희 그 회의하다가 이거 뭐 너무 급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구하잖아요. 아 어떻게 뭐 편의점 의자라도 어떻게 빌려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니까 또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다행이다. 이거 장식이 있구나. 내가 아까 팬카페 보니까 막 저 처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잠깐만, 두 분 계시네. 처음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 만남인데? 아니 언제 저를 좋아하게? 어제부터 좋아했다고요? 고유의 바다? 오. 가입한 건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되게 우리 어색한 사이였네. 다행히 오늘 또 그리고 비가 안 와서. 오늘만?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날씨 요정 진짜. 저 Q&A 혹시 그 올 때 작성하셨죠? 한번 해볼까요? 보고 뽑을까요? 이렇게 해야죠. 어차피 안 보이죠? 네. 이게 나무라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자, 재밌는 걸로. 응? 안 보고. 안 보고? 아, 근데 궁금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썼는지. 점의 추가 뭐예요? 진짜 라디오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거 또 최근에 생긴 건가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이건 또 처음 들어본다. 실제로 이렇게 말한다고? 네. 야, 점멘추. 점멘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궁금. 오저치고를 진짜로 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오저치고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저녁 치킨 고입니다. 너무했지. 이름도 줄여라 그러면. 넌 창이야. 막 이렇게 다 줄여. 이거는 이거 때문에 끝자만 선이야. 선이. 선이야. 아 그런 거. 아.
아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경상도 분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가지고 아 좀 나를 아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원래 그런 거구나. 아 그런 거구나. 추첨을 할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사인 포스터를 나눠드릴 건데 저 바깥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제가 위에서 이제 사인을 했어요. 자, 좀 가겠습니다. 이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번. 오, 앞부분. 아, 축하드립니다. 50번. 50번. 아!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냥, 넘어가. 자, 됐어. 아, 괜찮아. 아, 근데 저는 자주 그래서 괜찮아. 자, 19번입니다. 우와! 좋아! 좋았어. 아유. 아, 좋았어.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시간들이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포토타임이 시간이 꽤 있어서 한 명 한 명이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라색 보라색. 네. 아, 이건가? 앙. 오늘 이렇게 급한 걸음일 텐데 시간을 주말이지만 내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저는 후회 없이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 나름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퀄리티도 좋고 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담 없이 왔다가 굉장히 지금 부담감을 안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다 준비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주일 만에 이게 가능하구나 여기도 감동을 받고 저도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